지난 2015년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됐던 두드림 프로젝트. 자신이 꿈꾸던 직업을 찾아 한방을 떠났던 12팀 36명의 학생들. 그로부터 3년 뒤 학생들의 바람을 담아 두드림 프로젝트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6개의 팀이 탐방을 떠났던 두드림 시즌 2. 그리고 2019년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 두드림 프로젝트 시즌 3가 다시 시작됩니다. 날씨조차도 화창하던 지난 5월 24일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3의 합숙 면접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떨려요. 전 신나요. 준비를 새벽 5시부터 잠을 거의 안 잤어요. 제가 두드림하기 위해서 잠까지 설쳐가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아이들인데요. 학생들이 이곳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1차 서류 면접에 통과한 14팀만이 합숙 면접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14팀 중에 두드림 탐방을 떠날 수 있는 팀은 단 7팀. 그 행운을 거머쥘 팀은 어딜까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분위기를 풀기 위한 리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추첨할 학생을 뽑겠습니다. 자, 먼저 추첨합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 순서도 정하고. 자, 발표 순서는 2번입니다. 2번. 주세요. 시작. 오케이. 깔깔거리며 웃다 보니 어느새 긴장도 풀린 듯한데요. 자, 이제 발표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진정하게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드림 시즌 3! 파이팅! 서류 심사를 통해 올라온 14개의 팀은 7팀씩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팀당 발표 시간은 단 10분. 10분 안에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탐방지를 소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그룹의 심사위원님들을 만나볼까요? 제주 한라대 컴퓨터 멀티미디어과의 문석환 교수님, H여행사의 홍유식 대표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강명화 장학관님,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강수영 소장님. 컴펠링 컴펠링 눈을 뗄 수 없을걸. 컴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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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첫 번째 발표자, 홍보 마케팅을 꿈꾸는 제주유상의 컴펠링 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컴펠링이에요. 이 기기들의 공격. 이제는 온라인 홍보의 시대. SNS를 통해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가서 또 검색 기능 노래 감상이 있는데요. 또 같이 두드려 볼래. 우리의 꿈을 향해서. 뷰크들에 함께 있으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어. 한국 뷰티고 뷰크트레 화이팅! 뷰티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한국 뷰티고의 뷰크트레 팀. 대한민국 4대 헤어 브랜드 중 하나이며 국내 미용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시장을 개척하였고 중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190여 개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를 설립하였습니다. 노하우를 잘 알려주나요? 대충 얘기하거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정도로만 얘기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그 사람마다 생긴 게 달라가지고 화장하는 법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이 화장하는 것과 저희가 화장하는 것도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발표의 질문까지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너무 긴장됐어요. 만족해요? 네, 만족해요. 아직도 너무 떨려요. 빨리 공부! 공부!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열정과 패기로 뭉쳤다. 한림공고의 Just One Team.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Just One이에요. 탐방지로 L04를 선정하였는데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L04는 토목과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꿈의 기업입니다. 학교 수업과 관련성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측량 수업 시간에 실습한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고, 4차 산업이라는 건 아이템은 굉장히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쪽 첨단 기술과 관련된 것을 좀 더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지도교사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중간에 실수가 좀 많아서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하이 아아아 드림하이 이제는 우리 함께 꿈을 이뤄봐요. 짐 하이하이하이 화이팅! 더 높은 꿈을 향해 달려간다. 제주여상의 드림하이팀. 저희 팀의 탐방 목적은 첫 번째 화폐개혁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회계금융과에 다니는 학생들답게 화폐에 많은 관심이 있는 아이들. 화폐 제작과 유통 과정을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발표해 봅니다. 드림팜 지마 지지마 드림팜 화이팅! 우리가 바로 농업의 미래다. 제주고의 드림팜 팀.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화를 통해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농업 기술의 현재 현황과 미래를 경험하고 싶은 아이들. 아이들의 마음이 심사위원들에게 잘 전달됐을까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은갑이입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호텔리어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호텔리어들, 제주고의 은갑이 팀. 호텔리어를 꿈꾸는 은갑이 팀, 오늘 발표를 위해 아이고 멋진 유니폼을 챙겨왔는데요. 오, 진짜 호텔리어 같은데요? 꿈은 호텔 총지배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호텔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두드림을 통해 실무 능력을 쌓으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학교인데 우리 실습 가능해요? 만약에 네. 가능합니까? 네. 확인됐어요? 찾아본 결과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어디서 찾아봤어요? 네이버. 우리는 최강캐들! 쇼락! 기계 산업은 우리가 이끌어간다. 한림공고의 캐드락 팀. 기계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쓰는 용어와 기계 설계 기술을 직접 배워보고 싶어서 이번 두드림에 지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5년부터 고성능 기계 장비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싶다는 캐드락 팀의 발표까지. 자, 1그룹의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2그룹의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2그룹 학생들의 발표. 우선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상원 장학사님, 제주향토음식연구원 양용진 원장님, 농협경제지원단의 김현우 단장님, 문학평론가 김동연님까지. 우리가 누구? 제주 화이팅! 우리의 꿈은 점점 성장한다. 제주 여상의 크레센도 팀. 저희 팀의 주제는 미디어 유통과 마케팅입니다. 최근 들어 연령 상관없이 영화가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배우고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는 크레센도 팀. 이 표를 보시다시피 우리가 원했던 곳과 다른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아리아리 화이팅! 한식의 한류화를 꿈꾼다. 제주고의 아리아리 팀. 필기 시험을 8번 떨어졌나? 7기 아니야? 5번! 굳이 이럴 때 안 찍어도 돼요. 나 정정해줘. 5번. 필기 5번 떨어졌고 실기 2번 떨어졌어요. 아, 그래? 잘 봤네. 그러니까 필기를 5번 떨어졌으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끈기력 같은 게 보이니까 1등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게 필기 5번에 실기 2번 떨어지고 얻은 자격증이구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이거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교무실에서 울었어요. 딸린 듯한 소리 듣자마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렇게 신나 기뻐요 저희가. 엄청난 팀워크를 자랑했던 아리아리 팀.
과연 발표는 잘했을까요? 우리는 전통 한식을 유지하면서도 한식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서 그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저희의 주제를 한식의 콜럼버스로 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트리아 재료로 한식을 재현해 플리마켓에서 부스트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음식을 드신 현지인 분들에게 스티커 투표를 부탁드리고 어떤 음식을 가장 선호하셨는지 똑 부러지게 발표를 마친 아리아리 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그 진로를 자기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했나요? 학교에서는 자격증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 위주의 수업이 아닌 틀에 갇혀있지 않은 더욱더 다양한 한식을 배워서 그걸 또 이용해서 저만의 한식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대 위에서는 떨지 않더니 아이고 내려오자마자 떨기 시작하는 아이들. 너무 떨려서 손이 떨려서 대본이 너무 덜덜덜덜 걸려가지고 그리고 말도 너무 빨라져가지고 너무 그게 너무 아쉬워. 장조 바로 우리는 반드시 1등 한다. 중앙고 화이팅! 선발되는 건 기본 1등이 목표다. 중앙고의 옆자리 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앞자리도 아닌 뒷자리도 아닌 옆자리 팀입니다. 와~ 저희는 게임 제작과 관련된 꿈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요. 게임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게임 음악가, 스토리 애니메이터, 이펙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옆자리 팀이었습니다. 다음 차례 미래 드림칸 파이팅! 자동차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 서귀 산과고의 드림카 팀. 현재 자동차과에 재학 중인 드림카 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비 점검 기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게 됐답니다. 느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느영 나영 파이팅! 너랑 나랑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제주 여상의 느영 나영 팀. 전자 상거래 전문가가 꾸민 고혜민, 경영 컨설턴트가 꾸민 김한슬, 물류관리사가 꾸민 박소희가 이번 두드림을 통해서 물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통 과정을 보고 배우며 지리적 여건으로 불리한 제주도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세 명의 당찬 소녀들. 좀 더 조사를 더 열심히 할 걸 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레디 액션! 애니메이션으로 새로운 한류를 이끌자! 영주고 애니 퀴즈 파이팅! 얌전하게 보이지만 숨겨둔 내공이 팍팍! 영주고의 애니 퀴즈 팀! 어색하게 생각했던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영상 장르 중 3D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고 배우고 싶은 학생들. 요즘 대세 뽀로로와 타요를 만나러 가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소리 모두 모여 발을 한 부 앞으로. 렛츠고! 파티! 파이팅! 달콤한 우리의 꿈을 보여주마. 제주고의 꿈빛 파티시의 팀.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건 그냥 빵이 아닙니다. 채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발맞춰 비건을 위한 빵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곤란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1차 발표가 끝나고 각 그룹에서는 두 팀씩 총 네 팀이 선발되게 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각이 구체성이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고 있는 꿈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지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게 모자라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민에 휩싸여 있던 그 시간 학생들은 잠시나마 긴장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발표만큼이나 열심히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래, 놀 땐 열심히 놀고 할 땐 또 열심히 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챔피언이지. 다시 잘 서주세요. 흔들지 말고 자, 일단 개수. 자, 17개. 자, 14개. 44개. 72. 학생들이 한창 게임에 빠져 있을 시간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두드림 시즌 1의 참가자 이호중 선생님. 함께 근무하는 정연철 선생님을 응원하러 왔다고요. 결과를 떠나 결과 여하를 떠나 이런 활동이 저도 처음이고 학생들도 처음인데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뵈서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저한테도 애들이랑 같이 이런 좋은 기억 남기는데 더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드림 시즌 1의 멋쟁이들, 나라복카팀.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부품 생산업체를 찾아 고정밀 장비들을 체험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긴가민가 얼만큼 얘들이 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회에서 1차전을 통과하고 환호성 질렀을 때 그 기억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거기서 일을 직접 해보고 어떤 그 산업체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해가면서 배우고 온다는 게 그리고 그 뒤로 그 세 명들은 다 좋은 곳에 다 취업을 했거든요. 1그룹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자, 드디어 발표의 순간. 모두가 긴장한 채 자기 팀이 호명되기만을 기대해봅니다. 한림공고의 저스트 원. 제주 중앙고등학교의 옆자리입니다. 제주고 아리아리.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일단 통과해서 너무 좋고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상 전혀 못했고요. 애들이 준비한 것만큼 열심히 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것으로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일 펼쳐질 2차 발표의 시간. 패자 부활전을 통해 떨어진 10팀 중 3팀이 더 선발될 예정인데요. 저녁 두둑히 먹고 체력 충전해서 내일은 기쁜 소식 얻기를. 내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팀. 그런데 오늘 선발된 아리아리 팀 아닌가요? 마스로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발표했던 것보다 PT 연습을 쌤 앞에서 했던 게 더 힘들었어요. 맞아요, 쌤. 제가 좀 많이 화를 냈어요. 좀 발표를 할 때 발표 내용보다는 좀 발표 자세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네요. 역시나 1차로 선발된 뷰코트레 팀도 최종 우승 결정전을 위해 늦은 밤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 때 보지 못했던 율동까지 더해졌습니다. 최종 우승 결정전에 참가하는 친구들은 물론 패자 부활전에 참가하는 친구들까지 14팀의 열정으로 가득 찬 밤은 깊어만 갑니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원고를 고치고 발표 연습을 한 학생들. 얘들아 이제 그만 자야지. 너네 너무 열정적이야. 헐, 이른 아침부터 발표 준비에 바쁜 아이들. 사진 측량에 대한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제 준비할 것 부족한 점들을 좀 더 준비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방은 누구네 방인지 알겠네. 발표 준비만큼 화장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 뷰티고의 뷰코트레 팀.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준비든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자,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실까요? 학생들의 모습이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먼저 선발된 네 팀의 발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패자 부활전으로 함께 탐방을 떠나게 될 세 팀은 누구이며 외국으로 떠나게 될 최종 우승팀은 누구인가? 첫날보다 엄청 긴장이 됐고요. 질문이 첫날보다 엄청 세세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을 통해서 제가 그 사무직으로만 꿈이었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 꿈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최종 결정을 앞둔 심사위원들 모든 학생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럴 수는 없는 법. 기나긴 토론 끝에 드디어 최종 합격팀이 가려졌습니다. 제주여상의
드림 하이입니다. 두 번째 팀은 제주고의 응가비. 제주 여상 느영나영. 자, 네 팀 중에 최종 해외 탐방팀입니다. 누구나 떠나고 싶지만 쉽게 갈 수 없는 해외 탐방. 과연 해외 탐방의 주인공은 네 팀 중 어느 팀일까요? 제주고의 아리아리. 아유, 정말 저렇게도 좋을까. 아리아리 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1등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까지 뭐 재능이 없다느니 제가 틀린 길을 걷느냐니 했던 사람들한테 다 틀린 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PPT 만들고 대본 쓰고 했던 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1박 2일 동안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두드림 합숙 면접. 결과를 떠나 합숙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지기를. 미래에 무엇을 할 건지, 진로에 뭘 할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본 계기인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큰 도전이고 아이들한테도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뭐가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았고 이제 제 꿈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이렇게 수정해보고 하면서 좀 더 서로 의견을 이렇게 조합해보는 것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돼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9 두드림 출발합니다. 이번 방송 때 애들 좀 잘생기게 나오면 이제 좀 이렇게 홍보돼서 두드림 시즌 3 첫 번째 탐방의 주인공은 한림공고의 저스트 원 팀. 그토록 원하던 꿈의 직장을 방문, 측량도 함께 나가보는데요. 싸운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던 4박 5일의 탐방. 드디어 8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배들 러시아. 죄송합니다. 안녕. 다음 오자도 화장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진짜 나갈 거예요? 어. 화장면 좀 하나 둘. 짜장면. 하나 하나 둘. 하나. 얼마나 나가요? 두드림 두드림.